사람인 날생 어조사어 범인 또는 셋째 지지인 오를시 이를이 클태 예고. 그래서 인생 어인 하나니 아까 앞구절에 청계어자 지벽어추 인생 어인 해서 이를 일러 태고 아주 오랜 옛날이란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늘이 생기셨을 때 예, 그 다음에 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생겨났던 시기를 우리는 원시 태고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으뜸 원 형통할 형 이로울 이 고들정 하늘천 길도 어조사지 항상상 떳떳할 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으뜸 원자는 갓쓴 사람 갓을 쓴 사람의 상명이라 그랬죠. 갓쓴 사람의 상명으로 으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으뜸 머리 위니까는 머리라는 뜻도 있고 머리 위에 이게 하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으뜸어는 여기 이제 봄이라는 뜻도 나타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그래서 봄에 만물이 자라나는 생육의 덕을 의미하는 거고, 형은 이자도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상형자. 이게 원래 이제 조상 시인을 모신 장소를 의미하는 글자였어요. 그래서 조상신을 받들다, 바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여름의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하다는 것은 봄에 새싹이 나서 여름에 만물이 무성하게 막 자라는 거죠. 그래서 형통하다라는 그래서 뜻을 가집니다. 형통하다. 만물이 무성하고 거침없이 성장한다. 자, 이는 아까 전 시간에 이 볕단을 농기구 칼로 이렇게 자르는 모습에서 이롭다라는 뜻이 생겨났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가을을 또 의미합니다. 가을. 곡식이 여물어서 가을에 풍성하게 수확을 거둬들이는 그래서 가을의 덕에 비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호들정자는 원래 이 모양은 이 소정자에 세 발 달린 솥을 의미하는 글자였어요. 세 발 달린 솥. 요 위에 이제 요 밑에 형태가 여기 솥정이고 여기다가 이제 전복. 점을 쳐가지고 뭐 알아내다 이런 뜻으로 이제 쓰여가지고 점의 뜻을 쳐가지고 점으로 알아내다 해서 이제 곧다라는 말이 파생되어 납니다. 곧다, 바르다, 점치다. 그래서 요거는 겨울에 덕을 나타냅니다. 겨울에. 봄에 싹이 나서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쓰이고 겨울에는 완전히 익어서 이제 그 창고에 저장하는 그런 형태가 원형이정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계절에 순환되는 이치를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하늘의 떳떳합니다. 천도의
떳떳합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원형 이정은,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천도, 하늘의 도에 떳떳함이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어제린 오를의 예돌의 지혜지, 사람인 성품성, 갈지, 오조사지, 별이강. 자, 여기서 예돌의 지혜지자. 자, 밑에는 해일이 아니고 가로왈 해가지고 말하다의 뜻입니다. 말하다. 그러니까 가로 아래 알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지는 활과 여기 입구를 더해서 신의 뜻을 아는 것이라 그랬죠. 신의 뜻을 알다. 그래서 알지자가 된 거고. 여기에 말하다를 더 해가지고 지혜를 갖다가 나타낸 겁니다. 지혜 짓자. 그 다음에 성품성은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형성자가 되겠고, 그래서 마음심에다가 날생해가지고 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마음이란 뜻입니다. 타고난 마음이 바로 천성을 나타내서 성품이라는 뜻이 나온 겁니다. 타고난. 우리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타고난 성품, 천성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천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원형 이정이 있고, 우리 사람의 성품에는 어진과 오름과 예와 지혜를, 이런 것이 사람 성품의 별이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면 누구나 어진 마음과 오름과 예를 가질 줄 알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강의는 제2장 학문편으로서, 우리 인간은 타고나서 편안히 배불리 밥을 먹고 따뜻하게 옷을 입으면서 가르침이 없으면 금수에 가까워진다 했죠. 사람이면 누구나 인간의 도리를 배워 익혀서 인간의 도리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제2장의 요지라 하겠습니다.